여러분, 저희는 이제 거의 도착 몇 분 전이야? 3분? 1분 남았네. 1분 남았어? 1분 남았네. 주차장이 되게 대기 엄청 길대요. 막 백화점이랑 마트랑 혼합돼 있어서 통합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찾아봤지. 여기 갈 때 꿀팁을.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발렛을 이용하면 된대. 발렛을. 그럼 발렛은 1층 정문으로 가면 되고 평일은 만 원이고 주말은 3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저기네. 맞네, 저기가 발렛 하는데. 그냥. 맞아? 아빠 이제 끝났어, 다 해. 이제 다 도착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야. 이거 목선 분기. 다야, 괜찮아? 너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이다야. 귀여워. 벌써부터 좋아. 자기, 우리 이거 캐리어 맡기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로 가면은 자유, 그, 롯데월드래요, 바로. 두 번, 오늘 입장 이거 두 번 되는 거지? 제 입장. 와, 롯데월드구나. 와, 진짜 신기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막 들어와서 좀 화장실 좀 가고 갔다가. 그, 들어오자마자 여기 찾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 줄수로. 와, 나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몰라. 아니, 나는 식당에는 이렇게 들고서 오는 걸 냥냥이래. 뭐 먹을 거야? 여기서 골라야 돼. 여기 또 못 지나갔어. 그냥 기본? 롱? 역시 우리는 음식을 못 지났어. 나요, 약간 트러스는 이 맛이야. 저희 첫 놀이기구다. 첫 놀이기구. 우와. 우와. 좋아해. 오. 재밌네. 여러분, 이다이 안 내려오겠다고. 천국에 왔어. 이제 집 가자. 방 가자, 방 가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진짜 집에 왔고요. 집이야?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잠시 숙소에 왔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여기 롯데백화점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녁을 롯데백화점 그 푸드코트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어디서 유튜브에서인가 갓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갓김치 반찬으로 포장해오고 라면이랑 이것도 이렇게 포장해오고 강태 이제 맥주 한 잔 그리고 다인이 지금 똥 싸러 갔나 보다 또 마무리로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아까 이제 강태 샤워하는 걸 저기 아니 이게 문이 또 닫히더라고. 우리 몰랐어. 문 닫히더라고요. 강태 저기서 씻는데 동물원인 줄 알았어. 재밌더라. 너 씻고 있는 거 보니까. 다행히 어쩐지 막 웃더라고. 근데 기분 나쁜 웃더라고. 요즘 살짝 내 딸한테 기분 나쁠 때 있나 그랬는데. 아 여기 숙소에 왔는데 진짜 라면이랑 갓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몇 명이 먹을 거니? 그래서 저 혼자 먹을 거예요. 강태 안 먹거든요. 김치를 잘. 했더니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역시 라면 최고야. 근데 롯데 백화점에 아까 저녁 먹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먹는 거에 점심 팔려서 뭘 못 찍었는데 그때는 초밥 먹었어. 다인은 김밥 먹어볼래? 봐봐 이거 아뜨! 아뜨! 다 이제 아뜨 알아요. 다이가 자꾸 사람 어른 음식을 먹고 싶어해. 근데 이 무더위에 이 정도면 진짜 잘 먹은 것 같아. 갓김치 먹어. 어때 아, 갓김치? 아빠가 맛있어. 아빠 부탁드릴게. 아빠 밥 먹을 때까지 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여행 계획이 짜증나. 왜냐면 다음 여행 계획은 무조건 강아지랑 함께 하자고 강태한테 8월 중순에. 그래? 성경이 아까 내가 양양 몽피치 몽비치로 공유까지 해줬잖아 링크. 양양 고양이 아니야? 나이가 고양이. 아 근데 너무 멀긴 한데 가보자. 근데 강아지들은 가면 좋아하겠지. 괜찮. 아니 근데 제가 그 다음 여행지를 가고 싶은 게 거기는 강아지 전용 해수욕장인데 바다 풀어놓을 수 있어. 우리 풀어놓으면 애들 잘 있잖아. 케어 잘 되잖아. 근데 지금 당연 호텔들이 제일 좋은 게 바닥이 카펫이야. 그 카펫 아니야? 그러니까 안 다치잖아. 여러분 롯데월드 가서 너무 시끄럽고 사실 뭘 해가지고 제대로 찍지를 못했는데 롯데월드 가서 놀이기구는 회전목마 하나 샀고요. 다이가 너무 좋아했어. 위에 뭐 하나 탔나 보던데 뭐였지? 모노레일? 월드 모노레일인가? 임산부 안 된다 근데 임산부가 안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겁나 느리거든요. 아 근데 저는 신라라에서 조금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 덥더라. 미쳐버리겠더라 진짜. 사람들 커버가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에어컨이 절대 안 되죠 커버가. 아 근데 저녁이 됐을 때도 좀 덥더라고. 이게 다 졸린가 보네. 아빠 아빠 제필 오셨어요 공주님? 쉬었어요? 쉬었네요? 가기 전에 가라요. 롯데월드에서 코이 키즈토리야? 진짜 최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롯데월드 가서 이 나이 때 애들을 데리고 가서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게 롯데월드에 얘네가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한가할 때 오면은 바닥이 타일이 평평해가지고 잘 걸어 다니더라고. 다 애가 오늘 롯데월드에서 내가 내려놓고 제대로 봤을 때 딱 한 번 넘어졌어. 근데 키즈토리아가 너무 좋은데 성수기 때 오기 너무 힘들어. 다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끊잖아. 여기 자유이용권밖에 없대. 입장료 안 된대. 근데 그게 여기 호텔에서 싸게 끊어봤자 32,000원인가 36,000원이거든요. 근데 둘이 해서 그럼 6만 얼만데 이 다혜가 그 키즈 카페 같은 비슷한 곳을 가겠다고 끊긴 너무 아까워. 그치? 다음에 에버랜드 가볼까? 여기요? 애들 유치원까지 크면 가자. 에버랜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사파리 잘 때고 아 사파리는 괜찮겠다. 네, 다이가 가면 이제 큰 냥냥이 보고 냥냥하게 사파리는 괜찮겠다. 냥냥 여러분 다음은 에버랜드도 한번 가봐야 됐어요. 사파리 얼마에 비싸지 않나? 솔직히 부러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파트 큰 거 있더라고. 부럽더라. 그럼 저기 살면 롯데월드도 여기 솔직히 이게 호캉스 안 와도 집이 호캉스 아니에요? 그치 안 오지. 호텔을 안 오지. 뭐하러 집 앞에 있는 롯데월드도 안 오지 않을까? 롯데월드는 연간 이용권 끊어서 맞아 당일시는 분들 있더라고. 조식이 6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9시에 딱 가서 먹고
10시까지 먹고 나는 10시에 이제 택시 타고 병원 가고 감센터랑 돼 있고. 왜 아빠한테 졸린가 보다. 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 빨리 재울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는 조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이 친구들 있네. 꽥꽥꽥꽥꽥꽥꽥꽥 멍멍 멍멍. 여러분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이 뭐 엄청 많네. 이러네 분위기가. 좀만 기다려. 맛있어? 아이는 난리를 쳐놨어. 아침 찍지 말래. 아침부터 촬영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네. 아마 이 정도까지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네요. 맛있게 먹자. 안녕 너희는. 아이고 신나. 오자마자 저희 청소해야 돼. 아빠째 사랑해. 냄새가 나니까. 나도 저 2층 문이 열렸더라고. 아 여기 여러분 이제 뚜이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티몬이 또 사료를 난장판에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빨고 캐리어 이제 정리하고. 기다려 줄 거야. 저희가 빨리 청소를 하고 다이를 빨리 재워야 돼요 이제.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 호캉스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강아지들 이제 엄마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청소하고 우선 여기서 마무리할게. 다이 졸린가 보다.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다이 엄마 금방 청소하고 해줄게. 기다려. 네. 너가 그 자꾸 들어서 그래. 얘가 지금 뽀로로 음료수를 좀 먹고 오더니 계속 저렇게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줄 알고. 다이야 미안. 이렇게 먹어. 먹어봐. 봐봐. 의자 앉아. 여러분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야 이 팀원 사고치지마. 서있어. 제발.